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뽑은 인생 바보 랭킹 베스트 7입니다. 저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보처럼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승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보다도 더 큰 바보들을 매일 만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아, 인생에는 이런 7명의 유형의 바보들이 있구나.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런 바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는 다음에 7가지를 간추르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7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바보.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가 있는데 단 한 번의 반성이나 어떤 변화는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바보입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나 어떤 이 삶의 약자가 아니라 우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이게 맞다라고 계속 우기다가 결국은 똑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할 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평생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보가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성장이나 발전이나 변화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에 따라서 나이만 먹게 됩니다. 바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바보가 7위입니다. 이제 6위입니다. 이 6위는 바로 남 탓하는 바보입니다. 자기 탓을 하면 왠지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자존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은 평생 남의 변화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한테 잘해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빚을 갚거나 어떻게 해줘야만이 내 인생이 행복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왠지 내가 그럴듯 하지만 결국은 나는 저 사람에 의한 종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남이 내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면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당장 지금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서서 내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을 우리는 삶의 귀인이라고 한다. 이것을 천재라고 한다. 남 탓을 하면서 평생 남을 기다리는 것은 인생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는 바보는 평생 망부석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5위입니다. 5위는 요행을 바라는 바보입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바로 2입니다. 이 바보는 오로지 결과만을 기다려요. 요행을 바래요. 이 좋은 결실만, 과실만 얻기를 바라는 욕심쟁이라는 것입니다. 1이라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또 1은 현실 더하기 이거는 바로 노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더하기 나의 노력이 더했을 때 2라는 엄청 좋은 결과, 이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사용하고 움직여야지 이 기능이 계속 좋은 식으로 발휘되고 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도 이 현실을 인지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만이 이 뇌의 창의력이 계속 발동하게 되는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란 사람은 결국은 뇌를 쓰지 않는다. 뇌가 가동하지 않는다. 즉 뇌가 고장이 났다. 즉 뇌가 텅텅 비어버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된다. 이제
4위 바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귀가 꽉 막힌 바보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자기 멋대로 자기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또 그걸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듯이 아니면 꼬아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오해를 해버립니다. 또 사소한 일에 목숨 걸듯 화를 내버립니다. 즉, 앞뒤 꽉 막힌 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내 말이 맞습니다라는 약간의 교주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세상 속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홀로 마치 고조선 시대에 사는 사람과 같다. 즉, 우리는 결국 이 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정보 수단이거든요. 사실 정보가 제일이에요. 이 정보가 있어야만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수 있고, 인간관계도 할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줘야만이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지, 모든 것의 시작은 이 귀에서 시작되는데, 남의 말들을 듣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이다.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 즉, 좋은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다? 죄송하지만 대부분 다 쓰레기와 같다. 오물과 같다. 그러면 내 입에서 오물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소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벽을 보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데 누가 벽 보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4위입니다. 이제 3위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바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외로움에 물든 가녀린 영혼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바로 타인을 취하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한테 예쁨을 받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귀는 오로지 저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달콤한 귀만 열어두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입은 이 아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일부러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착한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속으로 욕하면서. 속으로는 욕하면서, 입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즉, 바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억분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못생길 수도 있고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대학을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수억분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그런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데 남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것은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고, 즉, 가장 바보 인생과 같다. 그러려고 살려면 당신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보는 2위입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바보입니다. 이 바보는 자꾸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상처도 계속 곱씹어요. 안 좋은 일을 계속 떠올리고 상상해요. 지나간 일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잠을 설치고 곱씹고 화를 내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매일매일 걱정해요. 정말로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나 이러다가 어느 길거리에 가다가 혹시나 교통사고 당해서 죽지 않을까? 나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감옥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쓸데없는 어떤 망상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살 날은 너무너무 많은데 미리서 죽을 날을
미리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평생 과거와 미래 핑계를 대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의 뇌는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오늘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과거에 쌓인 쓰레기를 자꾸 되새기고 잊지도 않는 미래의 쓰레기를 자꾸 갖고 오니까 이 사람의 뇌의 반은 과거의 쓰레기가 담겨져 있고 이 사람의 뇌의 반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쓰레기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꽉 막힌 채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오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과거의 후회와 한탄만 있을 뿐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불안과 공포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두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제 머리는 꽉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해요. 저도 좀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한탄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한테 화풀이하는 바보. 저는 이런 사람을 가장 큰 바보, 대바보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도 나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별의별 어떤 감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냥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막 자살하려고 하거나 매일 자신한테 이 바보 명청이 병신아 죽어라 화내면서 밥도 안 먹고 마치 시한부처럼 죽을 날을 마치 기다리는 어떤 병자처럼 살아가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허구한 날 자기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면서 자기를 인생 패배자 나고자처럼 말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왜 이렇게 나한테 화풀이하냐 이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 가장 속상하고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속상하고 피해자인데 왜 내 자신한테 화풀이하냐 이거죠. 그럴 시간에 내 자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를 이렇게 실패를 줬던 저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과 맞짱을 떠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은 가장 가녀린 약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속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더 위로하고 더 지지하고 더 아껴줘서 괜찮다고 더 지지해줘서 일어서서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과 이 주변 사람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나의 피와 땀과 열정을 쏟아서 맞짱을 떠서 이겨서 성공을 지향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화풀이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자는 누구일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이 약자를 약자 앞에서 약해지고 강자 앞에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약자가 되어버렸고 내 자신이라는 이 약자 앞에서 이 괴물과 같은 강자가 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일곱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여섯 가지는 포기하더라도 대망의 1위, 자기 자신한테 화풀이하는 이 바보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세상에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화풀이해서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